네, 워크아웃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지금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법이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일단 정치권 분위기를 알면 왜 지금 이 법안이 더 연장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가 괜찮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12월 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석밥상에 올려졌던 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요거였고 지금까지도 지금 구속영장 기각 결국 됐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명분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대여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여전히 이 대표 향해서 계속 표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간 이제 이런 정쟁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간 좀 합의점을 보였던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이 지금 중요한 법안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정쟁으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3분의 2 정도 이제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한 내에 어떠한 뭔가 합의점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기업들에게 안 좋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기촉법,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인데요. 일명 워크아웃 법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5년 한시법으로 제정이 된 거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적용을 받으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5년 한시법으로 됐는데 이제 시한이 끝났고 하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한을 늘려서 계속 지속이 되게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연장이 되지 안아서 결국에는 이제 10월 15일에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장차도 있었고요. 정부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계속 하고 또 상시화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였고 또 야당과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회생방법으로 법정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 해야 된다 이런 논의 속에서 이 연장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좀 입장차가 좀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랬던 이유는 이거 소관 상임위가 정무 인데 여야 정장 속에서 심사를 중단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지속이 돼 온 겁니다. 그래서 법안 일몰 시한이 넘겨도 이제 완전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한 넘겨서도 이제 논의가 연장에 대한 논의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네. 네네. 근데 완전히 폐기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연장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만약에 미뤄진다 이렇게 되면 최소 6개월 정도는 워크아웃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그것에 너무 몰두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다룰 가능성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워낙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우려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상당한 상태에 있잖아요.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동성 위기가 아주 직격탄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촉법 같은 경우에는 기업 워크아웃 근거가 되는 법인데요. 워크아웃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상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어떻게 회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재조정이라든지 신규 자금 지원 같은 이런 금융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게 1997년 그 이제 IMF 때 아무래도 정부 주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좀 나오면서 2001년에 처음 제정이 됐던 거였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연장 안 되면 10월 이후에 출연하는 이제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회생 방법이 법정 관리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런 기업들,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줄도산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제 과거 기촉법 일몰 연장 지연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부도 내고 곧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사례들도 좀 많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법정 관리만 남게 연장이 안 될 경우에 법정 관리만 남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길래 이런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걸까요? 법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좀 최후 수단으로 인식이 되는 마지막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 회생 절차 요 법정 관리랑 비교해서 그럼 기초법에 의해서 워크아웃이 어떠한 이점이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점을 조금 더 잘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신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 뭐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통상 3년에서 4년 정도. 아, 기간이 굉장히 비교적 짧네요. 신속하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공률을 보셔도 이 워크아웃 쪽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정상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 17년부터 작년까지 관리 절차가 종료된 한 104개사 중에 47개사가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는데요. 아, 네. 네, 이 워크아웃 성공률 그러니까 참여 기업 중에 졸업 기율 비율을 좀 따져보니까 한 46% 정도 부실 기업 해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10년 동안 좀 기간은 다르긴 한데요. IBK 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던 그런 기업 가운데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그런 기업들 수를 좀 보니까 150개사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20개사 정도, 그러니까 12% 정도만 회생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워크아웃 졸업 기업 가운데 재무 정보를 보유한 한 24개사 정도를 좀 봤더니 재무 지표 변화를 좀 봤더니요. 평균 매출액 또한 25% 증가하는 효과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재무 면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네. 법정 관리보다 기간도 짧고 성공률도 네. 높아서 이런 기업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워크아웃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뭐 정당이라든가 국회 상임위에서 있으니까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기초법 없애고 법정 관리로 구조조정 일어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견해가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건데 뭐 협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워크아웃을 좀 법으로 정하는 게 이런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금융사들의 위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금융사들의 채권단 협의에 가입을 좀 의무화하고 개별 금융사들 의견과 무관하게 다수결로 워크아웃 결정하는 게 또 이게 좀 사적 자치 영역을 좀 침해한다 이런 해석도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일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전개 방향, 전개 스케줄은 어떨 것으로 보여집니까? 일단 뭐 연장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리면 6개월 정도 공백기가 생기는 건데요. 네. 일단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일몰 시한 넘겨서 제도 사라지면 새로 제정될 때까지 금융권 자율 협약을 가동한다라는 계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구조조정이 신속성과 효율성은 아무래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초법에 의해서 뭐 강제성이 떨어지고 적용 대상도 좀 한정된다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연장이 불발돼서 뭐 되겠죠. 네. 총선 뒤 6개월까지 연장이 되면 기업들이 상당한 고통이 예상이 되는데 이 밖에 어떤 주목받는 법안이 좀 있습니까? 지금 또 이제 민생 법안으로 처리가 좀 시급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요거 실손보험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거의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4천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으니 거의 전 국민이 가입됐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미청구에서 실손보험 절차대로 따르다 보면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줄여있고 이러나. 맞아요. 너무 그래서... 많다 보니까 복잡하다 보니까 아 귀찮아서 안 할래 이러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도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올해만 해도 약 3,200억 원 정도니까 네. 이게 이제 간소화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자기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챙겨져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뭔가요? 이거는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오히려 모든 조금 이제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금융 민생 법안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까지 알아봤는데 일단 이 워크아웃법 기업 구조조정 특별법이 빨리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일단 사실상 10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일몰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하지만 15일이면 지금 열흘도 안 남은 네, 상황인데. 근데 이 기한 이후에도 다시 이제 재논의돼서 재제정이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도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총선 뒤까지 미뤄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6개월 정도 기한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간 지금 너무 좀 되는 네.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벌어질지 우리가 예상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적용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뭐 하이닉스라든지 SK 네트워크스 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 이하 이제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은 좀 효율적인 그런 수혜를 받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법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낙인 효과라고 해서 이 법정 관리는 아까 최후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여러 자금 조달에 대해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네,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줄 도산이나 이제 파산 우려를 직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도 아마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빨리 시급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